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예, 오늘은 노동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노동부 관련 기구로서 노동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민사적 분쟁이나 형사적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 가서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받듯이 근로자들한테 이제 신속하고 또 간이한 또 저렴한 무비용의 비용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구제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미국식 제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노동위원회 제도를 현재 우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이제 그게 보면 이제 개별적 권리 영역에서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와 집단적 권리 분야에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 등을 주로 다룹니다. 물론 차별시정 절차 등등의 기타 사항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은 주된 분쟁들을 부해사건 또는 분호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회사에 몸담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는 분들께서 어떤 권리 구제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뭐 권고사직을 명분 삼아 잘렸다거나 하여튼 해고당한 뭐 그런 경우죠.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근로자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법률적인 창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법원으로 달려가서 사법적인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사법적 구제 방안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법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왠지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잘 모르겠고 비용도 들 것 같고 또 절차도 복잡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실제로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죠. 소송 과정이 법원에서도 많이 간소화, 간이화 됐습니다만 여전히 문턱이 좀 높은 게 또한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예전부터 물론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에서 1930년도에 정립된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행정적 차원에서 즉 노동부 산하의 노동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질적인 측면은 사법적인 구제 역할을 행정적 측면에서 좀 지원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구제의 주된 내용들이 부해 사건과 분호 사건이라고 해서 근로자 개개인이 개별적인 사유로 해고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부당 해고 등 뭐 해고를 포함한 기타 징계로 인한 불이익 처분 일체 뭐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임금삭감이라든지 경고견책 등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다투고자 할 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걸 실무상 저희들은 줄여서 그냥 부해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 사건이라고 해서 분호사건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근로3권 행사 과정에서 즉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 교섭을 하고 파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 지급 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처분을 받았을 때 이걸 다투고자 했을 때 법원 대신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한다면 이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인 거죠.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있어. 법원하고 비슷해. 뭐 이런 정도로 아시는데요. 정답은 법원과 동일하진 않지만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준사법적 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 합의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제 행정관청인 겁니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시청, 구청 뭐 이런 것들에 같은 그런 뭐 그건 독임제 행정관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3인의 어떤 그 합의체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존재하지만 그 기능은 법원에서와 같은 기능을 한다 해서 예, 준사법적 기능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법부는 아니지만 사법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준자를 붙여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위원회는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거나 들었을 법한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법원 하면 떠올려지는 것이 뭡니까? 두 당사자가 가서 예, 원고, 피고 간에 뭔가 주장을 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다투어서 그 중간에 합의도 되는 것이 있겠지만 어느 한쪽에서 이기거나 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정 안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있고 또 반면에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된다라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할 말을 다 해야 돼. 그걸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가 법원에 준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요. 노동위원회도 이와 같이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라 피해를 당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근로자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신청을 하면 즉 사업주에게 부당해고 당했어라고 억울함을 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그게 대해서 뭔 소리야 나는 정당하게 너를 해고한 거니까 나한테 뭐 라고 하지 마. 이런 식의 당사자끼리 이루어지는 것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다만 노동부 소속의 행정관청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기에 공익위원들이 당사자들의 주장의 실체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당사자들끼리만 그냥 치고받고 공격방어하도록 놔두는 예, 그런 방임적 태도가 아니라 직권주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좀 갖는데 기본적으로는 법원에 준하는 기능을 하다 보니까 당사자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그런 측면 있고요. 나머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사소송적인 특징들은 그대로 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개 재판주의. 여기서는 재판이란 말을 안 하고 노동위원회에선 신문회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신문회의라는 표현을 써서 이건 뭐 공개 재판주의의 유사한 표현으로 공개 신문회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당사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변론주의에 기초하고 있고 또 자기들의 근로자가 나 부당한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한 징계를 당했습니다. 라고 주장만 해서는 안 되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즉 증인 같은 것들을 대동할 수가 있는데 이런 증거 재판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특징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하다 보니 법원에서의 판정적 기능과 유사한 심판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똑같이 행정심판법, 민사소송법의 절차상의 요건을 그대로 준용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와 유사하다 보니까 근로자가 신청을 했다가 아유. 이거 뭐 해본들 뭐 필요 없겠네. 나 그 직장 원직 복직 원치 않아. 뭐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신청을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주장한 걸 받아들여서 오케이. 그 일락이라고 그러죠. 상대방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런 걸로다가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고 중간에 화해를 신청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끝날 수도 있는데 특별히 화해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양 당사자의 합의 속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화해 조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위원회라는 거 하는 것은 최종적인 법원에서의 판단, 삼심제로 되어 있죠, 법원이. 그래서 행정법원에서의 행정소송, 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보장되는 걸 전제로 해서 행정심판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특별 행정심판 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심, 초심과 재심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시도 단위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서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기도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시도 단위로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판단에 대해서도 억울하다. 뭔가 잘못됐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재심 절차를 통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 끝까지 다퉈보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서 행정부 소속의 관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행정부 소송에서 행정부 소속의 관청이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의 결정인 것이라서 그것을 다투는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일어나서 올라가고 올라가서 소송이 진행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세종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위원회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